측면도 확인합니다.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지우겠습니다. 가이성 끄겠습니다. 편집 마침. 현재 이탭 구멍 작업 예정입니다. 취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4, 12, 14.8입니다. 면 클릭 스케치 작성 기존값 지우겠습니다. 형상 투영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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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클릭 취소. 전체 드래그 선택합니다. 중심점 클릭합니다. 링크 끊습니다. 가이성 끕니다. 탑 전체 선택해서 가이성 켭니다. 다시 한번 가이성 끄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중심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M4 깊이 12, 높이 15 확인합니다. 알았죠? 선을 하나 드로잉 해보겠습니다. 위쪽입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취소. 이 홀더입니다. 밖에 있는 선을 드로잉 해보겠습니다. 폴리라인입니다. 중심점 클릭, 클릭, F8 펑션 키 끄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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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반복합니다. 클릭 클릭 엔터. 서클 하나 참조 서클이 선택이 안 되네요. 서클 하나 드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클릭 잘라내겠습니다.
평면 하나 작업하겠습니다. 클릭. 법선 반전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합니다. 체인지. 노란색. 복사합니다. 견점 클릭.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기준값 지웁니다. 지우겠습니다. 셀렉터 중심점 체크합니다. 종료. 패널로부터 2D 스케치 마침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제로 확인합니다. 사이즈 CA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 깊이, 드릴 깊이.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중심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방향 바꿉니다. 크기 M3 8 12 확인합니다. 평면 가시성 끄겠습니다. 큐브 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스케치 19 가시성 끄겠습니다. 라이트 스케치 클릭합니다. 우측면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솔리드 선택합니다. 관리 탭 배치 패널로부터 부품 만들기 확인 기본 경로 확인 10 가이성 끄겠습니다. 왼쪽 셀품 탭 저장합니다. 전부에 확인. 축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닛 6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면도 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쪽에 삽입되는 13번 부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입니다.
메카닉 안에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겠습니다. 이거는 볼트입니다. 볼트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익스플로더 실행합니다. 중심선 지웁니다. 델리터 잘라내겠습니다. 탑 스케치 작성 붙여넣습니다. 셀렉터 기본 특성 복원하겠습니다. 가중치 0.1 뷰 탭에서 새로운 만들기 창을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왼쪽 뷰는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스케치 탭에서 이동 기준점 클릭합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왼쪽에 조립 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탭에 사용자 명령 사용자와 전체 명령에서 검사 탭 거리 오른쪽에 추가합니다. 체크 체크 적용 닫기 합니다. 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유닛 6번 창에서 프론터 복사하겠습니다. 프론터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 스케치 편집 지우겠습니다. 지금 작업할 부품은 이 부품입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기본값 노란색 0.1 블록 편집 마침 정면도 지금 현재 왼쪽에 보고 있습니다. 치수 한번 기입하겠습니다. 승인 높이 5mm입니다. 2D 스케치 마침 3D 모형 탭으로 이동한 다음 돌출 클릭합니다.